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. 어떠한 죄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용서함을 받습니다.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,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.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,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종종 탈선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. 사죄의 은총에 대한 남용과 잘못된 적용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. 한 가지 매우 중요한, 우리가 자주 놓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,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 내용은 속건제사입니다. 이 제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,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물의 손상이나 손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. 속건제 제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. 5절 말씀입니다. 모두 물어내야 한다.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. 레위기 제사법은 이웃과 발생한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선행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루라는 명령입니다. 성경은 분명하게도 모두 물어내야 한다,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하여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태어 임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하는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용서와 화해의 우선성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화해가 먼저이고 용서를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. 이러한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,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입니다.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.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먼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, 사죄의 은총을 말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. 모두 갚아야 한다. 모두 다 갚아야 한다.